자 이제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카디프 시티 FC입니다. 제이콥 데니스 골키퍼, 칼럼 존스, 모건 루이스, 키언 보더넘, 루이스 웨어, 제임스 크롤, 키언 애쉬포드, 조셉 키핑, 아이작 제프리스, 찰스 크루, 콜 플레밍 그리고 데인 페이시 감독이 팀을 이끌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전북 현대 모터스입니다. 공시현 골키퍼, 이승현, 노승익, 김정현, 장남웅, 이환, 구도빈, 문건호, 박세원, 신현, 김준현 그리고 이광현 감독이 팀을 이끕니다.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그룹 D조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카디프 시티가 왼쪽 진영 그리고 전북현대 모터스가 화면 오른쪽 진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광현 감독이 카디프 시티를 좀 분석을 했을 때 자 크로스 낚여줍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고 슛! 골대 맞고 나옵니다. 자 공격 계속 이어지나요? 자 수비가 일단 볼 잡고 있는데 박스 안쪽입니다. 자 처리를 해내는 카디프 시티. 사실 전북이 많은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자 뚝 떨어지는 슈팅으로 경기 초반 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발 슈팅 날카로웠습니다. 중앙 쪽 다시 한번 패스미스 그리고 전북현대에게 공격 찬스가 찾아옵니다. 박세원 아케조 박세원 슈더호 전북현대 모터스 다시 한번 이환 그리고 리턴 패스 측면 쪽인데요 달립니다. 뚫고 나갔습니다. 측면 쪽까지 크로스 중앙 쪽 이환 슈더호 이번엔 제이콥 데니스가 막아냅니다. 자 지금도 뭐 지금의 연결 박스 내에서의 연결 슈팅까지 애쉬포드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애쉬포드 박스 안쪽까지 애쉬포드 들어왔습니다. 크로스 반대편 자 길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볼을 가져오네요. 장나무 짧게 이완 넣어 선방 보여주는 제이콥 데니스 골키퍼입니다. 자 데니스 골키퍼가 이완 선수의 슈팅 카디프 시티를 한번 네, 구해냈습니다. 자, 지금 이 선수들의 플레이 굉장히 지금 매끄러웠습니다. 이완까지 연결. 자 이완의 턴 동작 이후의 슈팅 정말 보면 볼수록 김진수 선수와 폼이 비슷합니다. 네. 자 주심의 실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019 제주국제유스 축구대회 4일차 경기 카디프시티와 전북현대모터스의 경기 현재까지는 0대0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된 상태고요. 전북현대가 왼쪽 카디프시티가 오른쪽 진영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통장의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코너킥 자! 오!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잘라 들어가는 헤더 슈팅을 네, 보여줬습니다. 네. 치밀로는 뭐 자 지금 자 이어지고 있는데 조세 키핑 지금 밀었는데요. 아 찍었네요. 자 문호 선수의 파울을 선언. 자 PK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조세 키핑이 일단은 볼을 잡고 가는 거죠. 그렇죠. 키핑 선수의 오버래핑이 상당히 좋았고 문건호 네. 선수의 좀 손을 쓰는 동작. 주심은 PK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카디프 시티 쪽에서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크롤 성공시킵니다. 카디프 시티가 제임스 크롤의 득점으로 1대0 앞서 나갑니다. 자 공시현 선수가 뭐 방향을 잘 잡았어요. 전북현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실점 굉장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자 방향 자체는 잘 읽었거든요. 공시현 키퍼가 사실상 손이 조금 더 빨랐다면 하는 조금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임스 크롤 역시도 자신감 있게 골을 찾았습니다. 자, 골킥 낮게 주는데요. 골 가져옵니다. 전북현대 공격. 앞쪽에서 슛!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골대 부는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전북현대입니다. 자, 빌드업 과정에서 데니스 선수의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네. 네. 계속 자 박세원. 자 박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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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안쪽까지 중앙 쪽에 연결 흘렀는데요. 슛! 자 때 맞고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참 골대 빌드업의 실수였고 박세원이 이 장면에서 좀 내주기보다는 왼발로 슈팅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 이전에 황승준이도 뒷공간을 또 잘 바라봤었고요. 박세원은 조금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네. 반격이 필요한 전북현대입니다. 앞쪽 짧게 연결. 자, 좋아요. 박세원 돌아 들어가는 자 박세원인데요. 크로스입니다. 헤딩. 아하 수비가 먼저 볼을 건드렸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뭐 측면을 열어주는 타이밍, 크로스 타이밍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타이밍들이 전북이 계속 만들어내야
뭐 득점 찬스까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박세원 하하 여기서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자 좋아요 박세원. 그리고 박세원. 자 박세원 이환. 자 우선합니다. 지금도 슈팅의 선택을 왜 안 했을까요, 박세원 선수. 자 그리고 카디프 시티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달려나가요. 자 빨라요. 다시 한번 달립니다. 에시포드. 에시포드 골. 세기 골을 터뜨리는 에시포드입니다. 자 에시포드 뭐 개인 기량으로서 두 번째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득점 장면을 보시죠. 왜 잡는 건 안 잡아주는데. 자, 네? 자 노승익이 좀 붙어봤었는데 공삼을 이겨낸 이후에 인사이드 마무리. 상당히 뭐 1대1 상황에서의 정석적인 모습이에요. 네.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줬던 에시포드였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에시포드는 이번 대회 총 5개의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앞쪽 짧게 연결. 그렇죠. 일산 라인에 조금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네. 근처에서 좋은 연계 패스 이어지고요. 자 찍었습니다. 아. 페널티킥 주어지는 전북현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선수들의 항의가 있고요. 신현 선수. 자 지금 네. 2대1 패스 원투패스에 의해서 전북현대 페널티킥 시간은 모두 흘렀습니다. 슛 이환. 아, 자 가운데로 잘 차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어쨌든 뭐 이현 선수가 많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2대1. 아하 태클에 걸렸습니다. 걷어냈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2019 제주국제 유스 축구 대회 카디프 시티와 전북현대 모터스의 순위 결정전에서 카디프 시티가 2대1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